엄마,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 뭐. 이번 주엔 집에 올 수 있어? 나 이번 주에 면접 있어서 못 가. 미안해. 엄마는 학원 늦어서 끝낸다. 딸, 화이팅. 저는 취업 준비생이고요. 배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저희랑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인력을 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직접 만남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청년 구직자로서 실무적인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으러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접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청년분들의 진솔한 면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일하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에 저를 만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두 명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보였는데 그 두 분이 저희 면접장에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공시생 생활을 제가 이제 장기간에 했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부분에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미리 갈 길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빨리 정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나 또 일할 사람을 구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나 서로가 서로를 네,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을 만들기라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 하나입니다. SBT!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 인력 문제가 생각보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도 사실 어렵고 비용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정을 통해서 면접도 보시고 이런 절차가 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시는 이 사업 덕분에 되게 좋으신 분을 또 저희가 부담 없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인들 위주로 같이 하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공개 채용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면이 없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시야가 더 넓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다 보니까 힘든 점이나 서툰 점도 많으실 텐데 처음에 사회에서 사회 나가서 노동법에 대해서 언급된 인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게 사회 초년생들이 인간관계, 사람 대하는 방법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됐다.
리스닝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사들이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사업장들이랑 같이 모임을 한다는 것인데 직무에 대해서 비교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청년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좋고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좀 더 고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사실 저희가 찾아서 하기 힘든 교육이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쪽에 없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되는 간담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도 이런 괜찮은 기업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큽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할 때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부담은 훨씬 더 적게 하고 기업에 더 좋은 인재들을 많이 충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을 하면서 밖으로 구현을 내는 거는 사실 혼자이고는 되게 힘들어요.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시상 밖으로 꺼냈을 때 그 희열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당을 받고 또 그 수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취업 준비 자금이라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또 청년들이 공백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찾고 싶고 다른 수단으로 제 진로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대구시 내에서 취업을 하고 좋은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에서 경험을 일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험을 해봐야지 굳이 서울이 아니라도 대구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업 내에서 일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매년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스! Yes.
크게 해야 돼요? 특이하게요? 개성 있게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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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